오늘의 요리 제육 고사리 볶음과 미나리 볶음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제육 고사리 볶음은 먼저 돼지고기는 4cm 크기로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불린 고사리를 30분 정도 데친 뒤 5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물, 고춧가루, 다진 마늘, 맛술, 간장, 후춧가루, 설탕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채 썬 양파, 대파, 풋고추,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고사리, 양념장을 넣어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아 통깨, 참기름을 뿌려주면 제육 고사리 볶음 완성! 미나리 볶음밥은 우선 미나리는 1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제육 고사리 볶음은 가위로 잘게 다져줍니다.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버터를 녹인 뒤 잘게 썬 양파, 미나리, 밥을 넣고 볶아주세요. 여기에 다진 제육 고사리 볶음을 넣어 함께 볶다가 넓게 펼쳐 익혀줍니다. 그런 다음 김가루를 뿌리고 밥그릇에 꾹꾹 눌러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옮겨 담은 뒤 남은 미나리, 참기름, 통깨, 김가루를 곁들여주면 미나리 볶음밥 완성! 오늘의 요리 제육 고사리 볶음과 미나리 볶음밥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간단하고 맛깔나는 요리로 사랑받는 집밥의 대가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